정대희의 맥 좀 포차 시간입니다. 카리스마 넘치는 이분 곧장 만나볼게요. 신석기 시대 STC 정대희 대표 연결합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희 AS 할 게 꽤 있는 것 같아요. 위닉스 같은 경우는 뭐 50%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더라고요. 사실 대표님 말씀 주실 때도 저는 지금 괜찮을까? 너무 오른 거 아닐까? 이런 생각했는데 거기서 또 가고, 와, 놀랍습니다. AS 부탁드릴게요. 예, 먼저 일단 위닉스가 뭐 오늘 기준으로 해서 52주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고요. 항상 제가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, 그러니까 작년이죠. 10월 달에 추천드릴 때도 항상 연초에 상반기에 좋은 결과물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위닉스는 항상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, 또 다른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 이 종목은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좀 탄력이 둔화됐어요. 오늘 또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, 하지만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이 더 많이 주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일단 1차 목표가가 18,000원으로 제시해드렸는데, 1차 목표가 대비 제가 유난히 뭐 제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월 21일 날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고요. 추천드린 후에 1차 목표가 15%, 그리고 2차 목표가 2만원짜리인 28%, 그리고 최고가 기준 오늘 한 49%에서 50% 정도 나왔는데요. 일단 뭐 목표가가 다 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걸 사신 분들은 아마 목표가에 매도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. 아마 최근에 미세먼지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더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래서 적당히 지금은 이제 입찰가를 좀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입찰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우위평을 타고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. 지금으로서는 21,200원 요 자리 부분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반대로 21,200원 자리가 깨지면 최근에 50% 이상 갑자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. 즉 차익 실현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1,200원 자리가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시면서 이익 실현을 해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. 카카오도 좀 AS를 해드릴 건데요. 카카오 같은 경우는 2월 28일 날 추천을 드렸죠.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천,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추천하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이후로 뭐 주가는 크게 상승, 뭐 한 대략 5%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,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지금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래도 좀 가격이 비싸고 좀 무겁다 보니까 좀 천천히 가는 우량주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여전히 이 종목도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. 1차 목표가 자리인 117,000원 요 부분까지 더 가져가시고요. 만약에 초조해하지 마시고 가격이 조금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제가 아마 매수가를 105,000원부터 98,000원 요 매수존 안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손절가가 93,000원이기 때문에요. 그 매수 범위 안에서 충분히 또 비중을 조금씩 사서 더 모으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자, 그러면 이렇게 일단 AS를 좀 해드리고요. 바로 오늘 추천주인 좀 메일유업을 좀 말씀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메일유업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요. 4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.1%, 30.8%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는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고요. 그 만약에 또 나온다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이렇게 시장 예상치를 부합할 수 있었던 원인은 2018년도죠. 그러니까 작년입니다. 어차피 4분기도 작년 실적인데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에 대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. 즉 분유가 내수 판매 쪽에서는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의 분유의 수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. 또 상하목장이라든가 이런 상하 브랜드에 대한 고성장, 그리고 주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좀 개선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경쟁이 심한 커피 음료라든가 치즈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부진하다.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상하 브랜드라든가 주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메워주고 들어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그럼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경영 전략을 통해서 인한 수익 구조를 좀 합리화를 시켰다. 즉 합리적인 그 경영을 좀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또 하나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뭐냐면, 작년 같은 경우 경쟁사인 뭐 다른 타 뭐 서울이라든가 남양유 쪽에서 그
가격 인상을 했어요. 그 가격 인상에 따른 뭐 ASP 증가, 그러니까 반사 수익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 남양, 네일유업이 그 경쟁사들과 함께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동참을 할지는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, 어쨌든 가격 인상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ASP 증가로 또 전망이, 되고요. 만약에 가격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, 최소한 어떤 부분이 있냐면, 할인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다른 경쟁사들이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할인을 더 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실적으로도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는요, 지금 자리 87,400원입니다. 제가 이제 우리 작가님한테 드린 가격은 86,700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, 지금 가격이 좀 올라왔어요. 그래도 지금 가격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이것도 어제 유진테크와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가 아닌 단일 매수가로 그냥 바로 드리도록 하겠고요. 손절가는 지금 보시면 요 8만 원짜리입니다. 자, 기술적으로 잠깐 한번 봤을 때요, 최근에 주가가 6월이죠. 작년 6월 기점으로 좀 조정이 들어왔어요. 그럼 이거는 조정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, 되돌림 자리, 즉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되돌림, 즉 눌림 이후에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눌림목이 좀 발생이 됐다. 눌림목 발생에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하지만 바닥 대비 좀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요, 목표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매수가는 86,700원에서 87,400원, 현재가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, 손절가는 8만원입니다. 그리고 목표가는 92,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눈여겨볼 종목들 그리고 자세한 가격 라인까지 짚어주셨습니다. 정대 대표님의 종목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메모하셨을 것 같네요. 정대희의 맥점포차였습니다. 대표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